여기 뒤에 한 명, 뒤에 한 명. 안녕하세요. 코만도 파크 힐하우스 게임으로 돌아온 물컴입니다. 이날은 게임을 위해 약 30명의 게이머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이날 게임을 위해 가지고 온 제품은 지난번에 구매한 제 새로운 메인 권총인 노브리치 SSP-1 모델입니다. 해외 유명 에어소프트 유튜버 노브리치가 제작 및 판매하고 있는 도쿄마루이 하이카파 권총을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진 가스블로우백 권총이며, 내부적으로 해머와 시어가 스틸 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CO2 압력을 버틸 수 있게 강화된 노즐이 장착된 제품입니다. 덕분에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또한 사용의 편리함을 위해 육각 볼트로 방아쇠압 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게임을 뛰어보겠습니다. 게임 모드는 인텔 탈취전이며 먼저 수비팀입니다. 승리 조건은 제한 시간 동안 상대팀 인텔 확보를 저지해야 합니다. 아! 프로 잡아봐. 아, 잘못했어요. 아! 프로. 저희 원팀 아니죠? 우리 팀 아니다. 나와 있네. 이번에도 수비 진영이며 조금 저돌적으로 플레이합니다. 사람들이 가면서 튜닝하고 가 지금 계속 가면서 튜닝하고 가 사람들이 계속 지금 이제 공격 진영으로 플레이합니다. 팀원들과 합을 맞춰서 격실에 진입합니다. 죽었으니 리스폰하러 돌아갑니다. 네. 팀원이 인텔 확보에 성공하여 게임에 승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공격 진영입니다. 팀원들과 차근차근 천천히 전진합니다. 리스폰하고 나서 다시 적들을 찾으러 뛰어갑니다. 마지막 이번에 아군이 인텔을 찾았습니다. 이제 밖으로 무사히 가져가면 승리합니다. 인텔을 밖으로 가져가는데 성공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소생무한 선멸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게임 룰은 전사하면 세이프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 앉아서 아군의 소생을 기다리며 소생은 무한입니다. 승리 조건은 모든 적들을 선멸할 때까지 게임이 진행됩니다. 빠르게 적팀을 선멸하고 아군끼리 서로 쏘기 시작하면서 게임에 승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적이 올만한 위치에 있는 정동에 들어가 숨어봅니다. A few minutes later. 진입하는 적들을 잡고 전사한 아군을 살리러 갑니다. 보였어 이게? 보였어? 전사! 보일 거야 이게 팔이. 나와! 나와! 길이 나와! 길이 나와! 보였어! 아, 그런데 작가님은 왜 나한테 뭐? 모든 적 사살하면서 게임에 승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군끼리 뭉쳐서 이동합니다. 오케이 리스폰. 따라가자 따라가. 따라가자 따라가. 1, 2, 3, 4, 5, 6, 7, 8, 9, 10. 모든 격실을 확보하면서 게임에 승리하였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도 팀원들과 함께 천천히 움직입니다. 앞에 있어. 당겨. 이리 와. 이렇게 역전당하게 되면서 패배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물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